사장님한테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는 안 그렇죠? 네,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해서 아닐까요? 뭔가 끌리는 게 있어서? 가끔 보면 눈빛도 조금 그렇고 이제 친구가 아니고 연인 사이로 이제 대하는 것 같아요, 문열이가. 부럽긴 한데 저는 싫어요. 문열이의 애정행가, 잠시 주춤한 틈에 녀석아니 다른 알파카와 함께 있는 사육사. 이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1년 정도 계속 돌봐준 친구라서 되게 가까운 친구예요. 그리고 그 다정한 모습을 지켜보는 시커먼 시선 하나. 반복되는 입맞춤과 이어지는 간식 서비스까지. 문열이의 눈빛이 어째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질투심에 불타오르던 문열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알파카들 초조 긴장 모두 돌입. 그리고 행해지는 질투의 앞발 니키. 왜 문열아? 질투의 화신 문열이, 아무리 두 눈으로 표현해도 사나이 순정 몰라주는 그녀에게 애틋한 마음을 두 앞발 바쳐 표출하는데. 왜? 저런. 그 어째서 과해 보입니다. 그 과격한 애정 표현법은 애꿎은 동료들에게도 마구 전달되니. 거침없이 앞발 하이킥! 웬만해선 그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으니 결국. 아주 너무 안 되시게. 진짜 나 진짜 좋아한다. 진짜 좋아해. 그렇게 순전히 무력과 도발로 독차지한 그녀의 관심. 갖가지 방식으로 하루에도 12번 쟁취되는 그 저돌적인 러브스토리를 매일 지켜봐야 한다는 제3자들. 자석가도 같은 엄청난 자력으로 그녀의 입술을 향해 자동적 끌림 행하는 녀석을 보고 있노라면, 제 아무리 순하디 순한 녀석일지언정 절로 뒤틀린다는 심사. 괜한 오기로 남의 애정사를 괜스레 시험에 들게 하고픈 사육사 누나들. 순정남의 마음 문 세차게 두드려봅니다. 문열 선수 노골적 유혹의 입술 슛 볼인인가요? 볼인인가요? 목걸이에요.